안녕하세요, 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역사상 가장 빠른 애몬다, 바로 저의 애몬다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요. 이전 애몬다하고 가장 바뀐 부분은 단지 여기 핸들바밖에 없습니다. 핸들바에 뭐라고 적혀있죠? 네, 이 은빛으로 마돈이라고 적혀있죠. 그렇습니다. 이 애몬다는 최근에 발매된 7세대 마돈의 이 핸들바 시스템이 장착된 애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쪽에 헤드셋 커버, 헤드셋 커버 부분은 3D 프린트로 찍어내서 기존 핸들바 대신에 신형 마돈 7용 핸들바가 장착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서 어떤 부분이 변화하게 되었느냐, 바로 핸들바 자체의 스택은 조금 올라오게 되었고요. 한 1cm 정도 올라오게 되었고, 이 앞쪽에 프론트 이 정면 부분에 있어서 플레어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 40사이즈 핸들바를 장착했을 때 위는 37이 됩니다. 37이 되고 아래는 40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정확한 수치는 여기 밑에 또 적혀 있어요. 여기 밑에 40cm의 드랍, 37cm의 컨트롤, 그리고 90mm의 7도 이렇게 스펙이 적혀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그 에어로다이나믹 센세이션을 하고 있는 앞에 핸들바 레버를 안쪽으로 모아서 너비를 좀 더 줄여가면서 공기 저항을 줄이는 그 대세에 편승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드롭바가 플레어가 이렇게 져 있고, 앞쪽에 이 꺾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드롭바를 잡은 상태에서도 전혀 이 부분이 걸리적거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연매 핸들바 같은 경우에 이 상태에서 스프린트를 치면 여기 안쪽에 멍이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신형 마돈 7세대 핸들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무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 3D 프린트로 일체형으로 뽑아낸 이 헤드셋 커버 부분이 기존 애몬다보다 뭐 불과 2g 정도지만 더 가볍습니다. 이 PLA 소재로 3D 프린트로 프린트했기 때문에 이 강도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하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 구성을 할 수 있는 곳이 현재로는 서울의 암사 쪽에 있는 올림피아 바이크에서밖에 이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핸들바 자체가 그 무선 전동 구동계 전용입니다. 그래서 12단 울테그라나 12단 듀라에이스 그리고 스랜 2탭 정도가 이 세팅을 할 수가 있고, 기계식 같은 경우는 아예 케이블 라우팅이 안 되고 유선 DI2도 이 라인을 파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빡세요. 그래서 전동 무선 구동계여야 되고,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곳도 국내에 그 올림피아 바이크 암사전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이걸 쓰면서도 기존 40cm에서 37cm의 핸들바 사이즈를 가지고 있지만은 조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어려운 부분을 느끼진 못했고, 정말 이 드롭 부분의 플레어를 통해서 드랍을 잡았을 때 좀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느낌, 그리고 후드에서 조금 더 에어로다이나믹적인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쪽 핸들바 부분이나 이 안쪽을 잡을 때도 굉장히 편안하게 잡을 수가 있고, 이 리치 부분, 기존 트랙 핸들바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리치가 100mm 가까이 된다는 건데, 이제 이게 80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리치가 2cm 줄어서 좀 더 컴팩트한 프론트를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스택도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에어로 하면서도 편안한 피팅 자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RSN 핸들바하고 동일한 에어로 타입의 핸들바지만은 여기 안쪽 부분을 잡았을 때도 이 두께 자체가 더 얇기 때문에 편안하게 잡고 라이딩을 할 수가 있다. 여러 가지 장점들이 극대화돼서 진짜 이것을 장착함으로써 나의 애몬다는 디 퍼펙트 애몬다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애몬다를 한번 끝판왕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애몬다 7세대 핸들바용 요 듀얼 마운트,
이걸 또 구매해야 된다라는 단점이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제가 지금 만족한 이 퍼펙트 에몬다 세팅이었고요. 더 궁금하신 분께서는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올림피아 바이크에 한번 문의해 보시면은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정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가 7세대 마돈을 살 돈은 없지만 7세대 마돈 핸들바를 살 수 있다 하면은 이렇게 자신의 무선 전동 구동계가 장착되어 있는 에몬다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 라는 내용의 오늘 그 영상이었고요.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재밌거나 흥미로운 컨텐츠 있으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만나요.